또 나서야 돼.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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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밤이야 날 괴롭히지 마. 화사 씨의 새 앨범이 해외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제 공개된 화사 씨의 첫 미니 앨범 마리아는 미국과 오스트리아, 브라질, 홍콩 등 전 세계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20개 지역의 정상에 올랐는데요. 특히 국내 여자 솔로 아티스트가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건 화사 씨가 처음입니다. 타이틀곡 마리아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6개 지역 1위에 오른 데 이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딩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해외 여러 매체들도 집중 조명했는데요.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 인디아는 명성과 함께 오는 고군분투에 대해 묘사하면서 스스로 일어서서 싸우도록 격려하고 대중의 비난에 굴복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룹 레인보우 출신의 방송인 지숙 씨와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어제 소속사는 두 사람이 오는 10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이제 막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숙 씨는 SNS에 직접 쓴 편지로 이두희 씨와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해준 레인보우 멤버들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기분 좋은 책임감을 마음에 품고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룹 갓세븐의 잭슨 씨가 북미 라디오 채널 인기곡을 집계하는 차트에 K-POP 아이돌 솔로 가수 최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잭슨 씨가 지난 3월 발표한 싱글 100 Ways가 북미 전역의 라디오 채널 인기곡을 집계하는 미디어 베이스 탑 40에서 29위에 올랐습니다. K-POP 아이돌 솔로 가수로 처음인데요. 지난달 39위로 해당 차트에 진입한 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29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솔로 앨범 미러스가 빌보드 200 차트 32위에 오른 데 이어 라디오 차트까지 진입해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잭슨 씨는 감격스럽고 영광이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는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미니 17집 행가레를 발표한 세븐틴이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소속사는 이번 앨범이 1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려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차트 1위에 오른 건 미니 6집 You Made My Dawn과 정규 3집 Unhold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도전하는 청춘에게 전하는 응원을 담은 이번 앨범은 발매 이틀 만에 판매량 50만 장을 넘겼고 닷새 만에 100만 장이 넘게 팔려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안이었습니다.